안녕하세요, 니홍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GTA 5 온라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조작하는 키라든지 단축키 이런 버튼들이 기존에 하던 온라인 게임들이랑 좀 상당히 달라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초보님들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가 초보자가 된 입장에서 여러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번에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게 단축키가 상당히 희한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는 뉴비분들, 저처럼 뉴비분들은 적응하기 꽤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살짝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조작을 WASD 이렇게 똑같아요. 웬만한 FPS 게임이라든지 RPG 게임처럼 WSAD 네,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점프 당연히 스페이스겠죠. 이거는 웬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자동차 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F를 길게 누르면은 운전석으로 바로 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할때 운전석에 친구가 타고 있어요. 그래도 F를 길게 누르면은 친구를 꺼내고 내가 타요, 운전석으로. F를 길게 누르면 무조건 안에 있는 운전자를 빼내고 차를 내가 조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나 헬리콥터도 그 근처에 가서 F를 쭉꾹 누르고 있으면은 운전자 빼내고 내가 타는 거예요. 근데 F를 짧게 누른다? 단타로 이렇게 탁한번 클릭 짧게 그러면은 옆에도 탈수 있고 뭐 옆에 사람 타고 있으면 뒤에도 탈수 있고 내가 동승자 입장에서 타는 거예요. F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세단 고급 세단처럼 보이죠 지금. 내 차가 아니에요. 이 차를 어이구 야무지게 훔쳐야 돼요.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아직은 제 차가 아니죠. 솔직히 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보험 등록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딱말 그대로 훔친 차예요 이거는. 자, 이 훔친 차를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산토스 커스텀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요.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가져가서 커스텀샵 앞에서 멈추면 올리죠. 네, 들어가요. What can the best mechanic in LS do for you? 자, 팔기엔 좀 아깝게 생긴 예쁜 차지만 차량 That should 수리도 do the trick. 하고 여기서 메뉴에 판매가 있어요. 차량을 판매합니다. 훔친 차인데 팔 수가 있나? 네, 팔려요. 차량 판매 가격 보이죠? 6,500원. 6,500달러에 파시겠습니까? 네. 이동수단을 팔았어요. 이렇게 바로 훔친 차를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차를 팔아서 돈 벌면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한데, 45분? 네, 제가 고수분들한테 듣기에는 45분마다 한 대를 팔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판 상태에서 다시 차를 훔쳐와서 팔면은 저 가게에서 우리는 아직 차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차 사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45분 뒤에 찾아가서 다시 판매하면은 다시 팔리니까 뭐 이렇게 45분마다 뭐 1시간 기준으로 1시간마다 뭐 이렇게 차 팔고 싶으신 분들은 파시면 돼요. 약간 용돈 버는 식으로 팔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파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뭐냐? 웬만한 게임들은 지도가 탭키 아니면 N 이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P예요. P. P를 눌러서 한 번에 지도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위에 탭이 있어요. P를 누르면 어느 정도 설정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에서 지도 여기서 한번더 눌러줘야 돼 클릭을. 그러면 그때 지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P 한번 클릭. 이렇게 오른쪽에 범례도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천천히 플레이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거예요. 언니 뭐가 뭐고 뭐가 뭔지. 지도는 이렇게 켜는 거예요, 일단. 외우세요. 지도 P. 지도는 P예요. P 버튼이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맵에서 내비게이션 찍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는 P. P로 지도를 켜시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지도를 크게 확장하신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켜져요. 가이드라인이죠. 내가 갈 길을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물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요. 또 다른 곳을 누르면 또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매우 쉽죠? 이거 저는 초보 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팁이어가지고 전 몰랐어요. 예. 일단 지도 크는 방법도 몰랐으니까. 지도는 미니맵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고 없애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가면은 표시가 되니까 어디 갈 때라든지 이동할 때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미니맵만 보고. 핸드폰은 키보드 위에 버튼 화살표 위를 누르면 돼요. 키패드 말고 키보드 있죠? 화살표 위, 아래, 옆, 옆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에서 그 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ESC를 끌 수 있고 위를 누르면 나오고. 핸드폰이 저도 영상 보면서 저건 대체 어떤 버튼을 꺼낼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위로 누르면 되네요. 그냥 위를 누르면 그 안에서 다양한 메뉴가 있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천천히 플레이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고, 핸드폰은 일단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작업 같은 작업 목록 이런 거는 파티 모집글이라든지 누군가 친구가 보내는 초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작업 목록이 오거든요. 여기서 퀘스트를 확인하시면 되고, 몇몇 퀘스트들은 이 메시지로도 오니까 예, 자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점착폭탄 던지는 거. 나중에 어느 정도 레벨 올리시면 점착폭탄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있죠? 점착폭탄 미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폭탄은 대체 어떻게 터뜨리냐. 에임 보이죠? 이렇게 에임 있는 곳에 폭탄을 던져요. 이렇게 살짝 붙어요. 이래서 점착폭탄이에요. 딱 달라붙는 폭탄. 붙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대체 터트리는 버튼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초보 때 이거를 던지고 총으로 조준하고 막 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터지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점착폭탄을 이렇게 던지고 붙은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G 알파벳 G를 누르면 리모컨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더 날아가는 상태에서 G를 눌러도 터뜨릴 수 있어요. 던지면 떨어지기 직전에 눌러도 터지고 최대 5개까지 바닥에 붙일 수 있어요. 네. 5개를 던지면 최대 5개의 폭발물 작동이라고 알아서 왼쪽 상단에 나오니까 내가 몇 개 던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뢰를 지뢰처럼 점착폭탄을 이렇게 깔아놨죠. 차가 지나갈 때 지뢰 위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잘만 던지면 야무지게 이렇게 터뜨릴 수 있습니다. 꽤 좋은 폭탄이에요. 미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수류탄보다 편하죠 이게. 웬만하면 내가 터뜨리고 싶을 때 터뜨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장비, 총기류라든지 내 무기, 그것은 어디에 있냐? 똑같아요. 웬만한 FPS 게임들은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GTA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 위에 키패드 버튼 누르고 있어요. 위에 1, 2, 3, 4, 5, 6 이렇게 누르면은 다 나와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우스를 그 시계 방향대로 돌리거나 아무데나 내가 끼고 싶은 아이템 위치로 방향을 잡으면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키패드 버튼을 안 누르고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안 누르고 그냥 마우스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을 몇 개 샀을 때 똑같은 번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피스톨 1 슬러시 3 돼 있죠. 이 안에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지금 그 세 가지 무기 중 첫 번째 피스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피스톨은 어떻게 끼냐, 이렇게 마우스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를 유리 된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쪽 맨 아래에 있는 비무장 무기도 마우스를 댄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자 보이시죠? 어떻게 했냐, 키를 누르는 걸로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폭탄 같은 경우는 5번이에요 5번을 계속 눌러주면 그 뒤에 있는 무기로 바뀌거든요. 파이프 폭탄, 수류탄, 전차 폭탄 이렇게 5번 계속 눌러주면 바뀌는 거고, 피스톨도 6번 계속 눌러주면 뒤에 있는 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숫자 버튼이 편하신 분들은 숫자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 좀 뭐랄까 투키로 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런 커맨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초보자님들도 저처럼 완전 초보 티는 내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상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자가 알려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